오늘은 계곡 풍경을 그리며 돌, 바위, 물 등을 표현하는 과정과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면 왕초보용 나무, 집, 건물 그리는 법도 올려져 있으니 같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옅은 선으로 구도를 잡고 있고요. 스케치 쉽게 하는 법 역시 관련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되는 주요 물체부터 형태를 잡고 있는데요. 돌의 단단한 질감을 위해 직선적 표현을 첨가해 그립니다. 불룩하게 돌출된 부위는 더 진한 선으로 세부 묘사를 해주어 부각시킵니다. 암석의 경계는 깨져서 예리할 수도 있고 풍화되어 뭉툭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물체로 인해 그림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의 흐름과 출렁이는 역동성을 관찰하여 표현합니다. 흐르는 물속에 보이는 건 일렁이게 표현합니다. 학생들이 흔히 사용하는 팔앱과 붓으로 번지기 같은 어려운 기법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터치와 겹칠로 그려볼 겁니다. 먼저 흐리고 밝은 색부터 넉넉히 칠해주고요. 반면 어둡고 탁한 색은 신중하게 절제해서 활용합니다. 바위나 돌 등의 채색에는 그레이 계열의 조색과 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회색의 레시피와 활용법은 따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적당한 터치가 남게 붓질을 하여 표면 질감을 유축해야 합니다. 꺾이는 면의 각도에 따라 명암이 달라집니다. 번지는 기법의 수채화에 비해 말려가며 그리는 기법은 덧칠과 터치로 수정, 보완, 묘사가 쉽습니다. 큰 덩어리를 먼저 표현한 후 세부 묘사는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며 표현합니다. 바위의 특징인 깨진 면의 변화와 풍화로 손상된 표면의 질감을 유심히 관찰해 표현합니다. 관찰자의 시점에 가까운 돌출된 곳은 심도 있게 강조하여 표현하고 멀어질수록 단순하고 약하게 그립니다. 한 개의 돌덩이에도 회색 톤에 적절히 변화를 주어 색감을 풍부하게 적용해 보세요. 물결 사이로 보이는 바위를 칠할 땐 물과의 경계를 섬세하게 남겨가며 묘사해 주세요. 마스킹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물의 색은 무엇일까요? 파란색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물의 색은 따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느껴지죠. 물의 성질은 투명하여 속이 보이기도 하고 또 빛을 반사하여 하늘이나 주변 물체가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 계곡에선 얕은 물속의 이끼낀 돌들이 보여 일렁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곳과 기포가 생긴 곳은 남기며 칠해주세요. 깊을수록 어둡게 칠하고 얕아지면 밝아집니다.
하얀 기포의 명암은 몇 개 칠해주세요. 또 하얀 기포 속의 바위는 흐리게 보입니다. 물살에 따른 흐름과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표현해 주세요. 나무와 숲의 표현법은 완전 초고형 영상이 이미 올려져 있으니 여기선 가볍게 넘어갈게요. 비슷한 느낌의 부위는 묶어서 표현하면 쉽습니다. 원경의 표현은 단조롭고 약하게 표현합니다. 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곳은 해당 부위를 닦아내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젖은 붓으로 문질러 녹인 후 물기를 흡수하거나 휴지로 닦아내어 표현합니다. 주변 나무가 물에 비치면 물색도 나무와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